안녕하세요. 치어리더 이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연도사 안호동입니다. 자, 2014년 2월 27일 현재 시간은 모르고 치어리더 이선영 못 만든 게 오늘로써 29일차. 와우. 자, 오늘 몸 상태는 뭐 체중은 100g 늘고 근육은 그대로고 지방은 100g이 빠졌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분량이 늘었다는 얘기죠? 네. 자, 어제 잘했나요? 못했나요? 어제 제 생각에는 잘한 것 같아요. 잘했구나. 잠은? 잠은 몇 시간 잤는데? 한 5시간?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수면이 6시간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육을 성장시키려면 6시간 이상 돼야 되고 7시간, 8시간이면 더 좋은 건데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좀 부족한 게 근육량 늘리기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솔직히 저희가 이제 다른 분들 같이 단백질 파우더나 어떤 보충제를 많이 먹으면 더 빨리 늘 수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음식으로 먹기 때문에 그리고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을 빼는 것도 중요하니까 저희는 지금 좀 어려운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거라 쉽게 변하진 않지만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면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솔직히 지금 29일 차인데 체중은 1.1kg 빠지고 근육은 1.2kg가 늘고 지방은 3.7kg 빠졌으니까 저는 이 정도면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30일에 이 정도면 100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근육이 3kg만 늘고 지방이 10kg 빠지면 여기서 그러면 지방이 3%밖에 안 되니까 3kg밖에 안 되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로써 346일차 간헐적단 시간제 어제보다 400g 빠지고 근육 100g 빠지고 지방은 600g 빠져서 346일 전보다 체중은 600g 늘었고 근육은 1.6 그 다음에 지방은 2.6kg 빠졌어요. 근데 저는 오늘 체지방이 3.7%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뭐 먹었는지 얘기는 좀 해주고 어제 바나나 먹었고요. 바나나랑 그 다음에 과일이요. 과일 먹고 딸기랑 오렌지 먹고 그다음 샌드위치 그 다음에 샌드위치랑 가슴살 소세지 야채 그거 야채 스틱이랑 야채 샐러드 네. 어제 뭐 잘 먹은 것 같고요. 몸의 변화가 인바디 결과를 어떤 분이 내가 글을 읽어봤는데 그거 매일 하는 게 좋냐고 물어보는데 뭐 매일 하는 이유는요 저는 선영이의 수면 상태라든지 활동량이라든지 먹는 거에 비례해서 몸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트레이너로서의 어떤 테스트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수면이 얼만큼 근육량을 좌우하는지 그리고 먹는 게 얼만큼 좌우하는지 이런 거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매일 하시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선영이는 뭔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게 어제 얼만큼을 잤는지 수면 시간 이런 거를 따져보는 거는 수면 시간과 먹은 거에 밤에 합성되는 그런 거를 좀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들의 생리기간에 따른 몸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뭐 할 수 있으면 매일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왜냐면 뭐 선영이 말했듯이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하룻밤의 꿈이라고 하루 사이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몸의 호르몬도 있고 그 전날의 수면 상태도 될 수 있고 그 전전날 먹은 것도 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하고 싶어도 하시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질문. 네, 질문은 어떤 학생이신가 봐요. 학생 맞아요? 네, 확실해요. 네. 학생분이신데 이제 친구랑 백운동을 같이 했대요. 네. 그래서 백운동만 원래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헬스장에 있는 기구로 레그컬이랑 레그프레스를 했대요. 근데 네. 성장기 청소년인가 봐요. 네. 성장기 청소년들은 성장판에 자극을 심하게 주어서 키가 안 큰다고 다 큰 성인들은 오히려 키를 줄어들게 만든다고 친구가 그랬다고 하지 말자고 그랬대요. 아, 키가 줄어든다고?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레그컬은 힙업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저는 키가 줄어들었어야죠. 예. 저는 매일 하는데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키가 컸어요. 작년보다 1cm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치면은 헬스한 사람은 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렇진 않고요. 아무 상관없고요. 오히려 적당한 운동은 그 성장 호르몬 수치를 높여주니까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운동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다른 거 없죠. 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미세먼지도 많고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참 중국이란 나라는 도움이 안 돼요. 예, 그쵸?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힘없는데 먼지라도 어떻게 잘 이겨내시고, 물 많이 마시면은 미세먼지에 좀 도움이 된다니까 물 많이 마시고 나갔다 오시면은 위생, 손하고 얼굴은 잘 닦아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30일차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